설을 앞두고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가 풍성합니다. 인공지능 로봇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체험 전시부터 국악공연과 민속놀이축제까지 다양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복잡하게 얽힌 큐브 장난감을 로봇이 집어들더니 요리조리 돌리며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인공뼈를 만드는 3D 프린터부터 사람과 하키 경기를 벌이는 로봇팔까지 다양한 산업용 로봇들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끕니다. 굳이 친구들이랑 대결하지 않아도 로봇이랑 혼자서 그렇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인상 깊었어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이달 말까지 광주과학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손을 휘두르면 다양한 악기들이 연주되기 시작합니다. 내 손이 위로 아래로 갈 때마다 소리가 나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다음 주 설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와 공연도 풍성합니다. 남도 소리 울림터에선 전남도리 국악단의 창극과 판소리 공연이, 광주시립 민속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에선 민속놀이 체험 행사 등이 다채롭게 선보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